두 번째는 내가 일할 때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값어치인데, 이 가치는 우리가 이 플래너를 쓰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이아몬드하고 물, 누가 더 가치가 있나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죠. 다이아몬드죠. 근데 이런 얘기,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시죠? 사막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혼자 있다면 다이아몬드와 물, 어디가 더 가치가 있나요? 장소가 사막이라면 물이죠, 물.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중요하지만, 나 행복보다 난 돈이 더 중요해.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가치와, 난 돈도 행복보다 나는 믿음, 나는 신앙이 더 중요해. 그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다면, 너무 치우쳐진 거. 예를 들면, 믿음 좋아요. 나름 좋은데, 가족은 지금 막 굶고 있고, 막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런데, 모든 번 돈을 다 이렇게 종교시설에 갖다 주는 걸 우리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가치가 너무 이제 한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세 개가 필요해요. 살면서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게 하나만 있으면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맞춰줄 수 있는 트라이앵글 구조인 이 삼각형 구조가 완벽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3의 숫자를 우리 뭐, 그잖아요. 부모, 이게 뭐냐면 1은 아빠, 양, 2는 3은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아빠, 엄마, 자녀, 그래서 1, 2, 3이에요. 삼각,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모든 만물들이 3으로 연결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치 기준도 세 가지를 정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살 것인가. 또 기준이 필요한 건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분명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 이렇게 뭐가 자꾸 보여요. 그러면 이제 한눈을 잡고 팔게 되잖아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못갈 수도 있고, 또 너무 늦게 갈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말도 잘하고, 인맥도 많고, 뭐 했더니, 이제 같이 비즈니스하고 사업하자고 동업제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예, 김혜석 많으실 것 박사님은 뭐돈안 내시고요. 주식은 뭐반 드릴게요. 대신에 기술과 뭐 이런 노하우만 주세요. 전 그걸 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죽도박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저는 교육 사업만 합니다. 유통 사업을 안 합니다. 혹시 교육 사업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저의 기준은 이제 교육 사업인 거예요. 다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전 돈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게 나의 가치 기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 세 개를 할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트라이앵글 구조가 좋고요. 자세한 사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저희가 설명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치 기준은 내가 삶에 선택할 때, 그때 이제 기준을 잡으면 좋고,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보다는 세 가지 분야를 잡아서 균형 있는 가치를 잡으면 좋다라는 말씀. 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